문화연애 플러스입니다. 가수 장윤정이 1년 8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유통사 실수로 정식 음원이 아닌 연습용 음원이 발매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처럼 어제 발매된 장윤정의 신곡 바람처럼 하늘처럼입니다. 유통사 실수로 키가 다른 연습용 음원이 공개됐는데요. 장윤정은 SNS에 기대하고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자신도 음원을 듣고 너무 놀랐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앨범 타이틀곡 바람처럼 하늘처럼은 영원히 곁을 떠난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곡으로 장윤정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고요. 소속사는 정식 음원으로 교체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